오늘은 위장과 간을 이롭게 하는 자연산 갓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갓은 전통적으로 갓김치와 물김치를 담궈서 즐겨 먹었고 옛부터 향신료로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유채꽃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겨서 혼동을 하지만 톡 쏘는 맛이 있는 게 큰 특징이고 한겨울에도 잘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서식 장소는 냇가나 강가에 가면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고 시골 논밭이나 빈터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맵고 따뜻한 성질로 간과 위폐 대장에 작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 갓은 나쁜 독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대소변을 원활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가슴을 풀어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장운동을 원활히 소통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작용으로 스트레스 및 밀환성이염, 장염, 위궤양, 식도염을 개선시키고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잘 낫게 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실험보고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동맥경화지수 저하 등의 혈장지질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상실험에서 42명의 소화불량증 환자를 대상으로 갓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소화불량에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과 과음, 과식, 식중독, 식욕부진, 복통, 구토, 설사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호전율이 확연히 높았으며 유의성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심과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의 3가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소화불량증은 주로 위장 점막의 손상과 위액 등의 소화 효소 분비의 문제 따위로 생기지만 위장 운동에 이상이 있을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사례로는 한 중년 여성분이 위염과 위궤양이 아주 심하면서 온몸에 냉기가 차고 오한이 돌아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검사를 했는데 위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위장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에 그만 겁이 덜컥 났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야생갓이 소화촉진과 위장질환에 매우 좋다는 말을 듣고는 꾸준히 채취해서 물김치를 담가서 숙성시킨 후에 매일 끼니에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김치만을 꾸준히 먹었더니 위장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고 몸도 따뜻해져 냉증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보고에서 전통갓은 항균효과 활성도가 아세트산에틸 분해물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위장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갓만을 잘 활용하시면 탁월한 효과를 보게 되고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꾸준히 먹으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자연인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각종 질병을 고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암 환자들은 식이요법에 적용해서 암을 이겨낸 사례를 종종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 식품영양학회에서 청갓과 적갓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네 종류의 암세포주를 이용해 각각의 항암 활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암에 대해서 항암 효과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장암과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효과가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이중 적갓의 추출물이 청갓의 추출물보다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갓의 항암 성분은 시니그린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루코베린도 암세포에 대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논문 보고에서는 위의 내면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과 대장 용종에 대해서도 암의 성장과 세포 생존률 종양 형성이 39.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갓은 뿌리를 포함해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잎은 갓김치나 물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또는 꽃과 씨앗은 잘게 집지어서 향신료로 여러 음식 재료에 첨가해서 쓰셔도 되고 산재나 환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녹즙을 갈아서 복용하기도 하며 건조시킨 것을 따려서 먹거나 그 물로 좌욕을 하면 각종 피부 질환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갓 국물김치는 암 환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취해서 만들어 드시면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갓물치를 만들 경우에는 당근과 양파, 무, 고추 등을 적당한 크기로 썰면 되고 사과나 배 등의 과일을 첨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마늘을 잘게 찢어 김치통에 넣고 소금물과 맹물을 적당히 넣은 다음 골고루 저으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매실이나 보리수 효소를 한 컵 정도 넣으면 맛과 향을 좀 더 가미할 수가 있습니다. 맵게 드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한 스푼 정도 타면 되고 갓은 코를 톡 쏘기 때문에 2, 3주 정도 시원한 곳에 숙성시킨 후 드시면 환자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갓은 지금까지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라난 갓은 열을 발산하는 기운이 강해서 소민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소양이는 체질상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눈병이 있고 열이 성한 사람,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변혈 종기 및 치질에는 복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환경오염이 심한 냇가나 강가에서 채취한 것은 오히려 좋지 않으니 꼭 청정지역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